또 다른 단점에 있어서는 이게 허리 통증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허리 통증이요? 네. 저는 뭐 괜찮은데 아직까지? 네. 아 근데 요거 제가 아까 물어보려다가 말았는데 네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언제 나오나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언제 나오는... 아, 이게 지금 안 켜진 거죠? 아니요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 나오나요? 예, 예 저거는 운전자에게만 보이는 혹은 마음이 착한 사람에게만 보이는 어? 잘 안 보이는데? 저건가요 지금 저 보이는... 안 보이시나요? 저기 운전석에 잠깐 앉아보시겠어요? 마음이 악한가 보다 지금 잠깐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요즘에 악마가 내 안에 들어온 것 같아요. 아 여러분 보이시죠? 아 되게 신기하네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초점 자체가 네네. 저기 한 삼각별과 이 조금 사이에 있는 아 그래서 가까이 있으면 아마 운전할 때 그 초점을 멀리 두고 와야 되니까 그런 걸 아마 신경을 써서 만든 것 같습니다. 아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제가 있는 차를 처음 타봐가지고 요렇게 네. 하니까 거의 지금 보입니다. 요게 기본인 거죠? 익스클루시브는? 익스클루시브에는 들어갑니다. 허리 통증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허리 통증이요? 네. 저는 뭐 괜찮은데 아직까지? 네. 왜냐면 이게 네. 운전자가 느낄 수 있는 건데 네. 이 부분이 이제 넓어요. 이게 왜 넓냐면 수납 공간 많이 주려고 넓은 게 아니라 메르세데스에서 사용하는 나인지트로닉 그 구단 미션 구단 미션의 크기가 좀 큽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그 미션을 넣기 위해서 이 부분이 넓어졌고 운전자의 영역을 좀 많이 침범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브레이크 페달 위치가 센터에서 살짝 더 좌측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손으로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꺾으면서 들어가면서 네. 이게 누적이 되면은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처음에 차를 몰았을 때 있었습니다. 허리 통증. 엑셀과 브레이크가 조금 멀다는 뜻과도 좀 비슷한 건가요? 전체적으로 치우쳐져 있는 거죠. 아, 살짝 같이 좌측으로. 네. 아,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 정도였는데 네. 다른 차들은 대부분. 네. 근데 얘는 좀 더 센터 쪽으로 가 있는 거죠. 엑셀 자체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브레이크도 같이 옆으로 갈 수밖에 예. 없고. 그러니까 엑셀 공간은 상당히 좁아요. 저는 또 발이 큰 편이어가지고 편하진 않아요. 이걸로 인해서 이제 허리 통증이 심하게 발생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았고 저도 처음에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팠어요. 그래서 와 이거 어떡하지 이거 기껏 샀는데 내가 그때 그냥 G80을 갔었어야 되나 후회까지 하면서 아 이거 탈 수 있을까란 고민에 빠졌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시트 포지션을 조정하기 시작합니다. 롯패도 한 70번은 바꾼 것 같아요. 그리고는 드디어 저만의 위치를 찾았어요. 드디어 몇 번입니까? 1번에다가 저만의 위치를 찾았어요. 아, 여러분 1번입니다. 이거는 네. 저희 와이프 바깥분 큰일 하시는 분이지만 2번에 났습니다. 2번. 아무튼 1번이 이제 하지만 내가 1번이다. 네 제가 1번입니다. 시트 포지션을 잡고 나니까 네. 허리 통증이 마법처럼 없어지더라고요. 아... 그래서 혹시나 이것 때문에 고민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물론 안 될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시트 포지션을 잡다 보면 해결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아, 꿀팁입니다. 네, 이거는 독일 척추 무슨 의사협회에서 네. 이 설계에 대해서 인증을 해줬다 그랬어요. 아... 그래서 사람들이 막 허리 통증으로 소송도 하고 하는데 사실 얘네가 그걸로 다 받아치고 있거든요. 이거 다 인증 독일 의사협회에서? 네, 척추 무슨 협회에서 뭐 괜찮다? 예예 예. 거기서 이 구조 합격. 그러면 그거는 요 E클래스 전체적인 벤츠 모델에 다 적용이 된 건 아니고 요 9 네. 구단 변속기 때문에 대부분 요게 들어가면 다 S클래스도 근데 그런가요? S는 워낙 차급 차 자체가 넓고 여유가 있으니까 또 편함으로 유명한 차다 보니까 뭐 S쪽엔 그런 문제 없는 것 같은데 뭐 C라던가 근데 대체적으로 E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긴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처음에 시동을 켜고 많이 놀랐어요. 아 왜죠? 소음이 네. 특히 벤츠 4기통은 사는 거 아니다 네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 아이들링 시, 그 냉간 시 소음이 네. 정말 지하주차장에서 들으면은 네. 디젤인가 싶을 정도로 그 전차하고 별로 차이도 안 느껴질 정도로 네. 상당히 큽니다 소음이. 저도 약간 느꼈어요 주차장에서 가솔린인데
네. 디젤 엔진의 어떤 그런 느낌의 네네. 소리가 조금 나지? 굉장히 와일드한. 생긴 거는 엘레강스 느낌인데 네. 소리는 상당히 와일드한. 근데 막상 주행 중엔 또 모르겠어요. 네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는 네. 어느 정도 내부에서는 소음 차단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Why you sell like Cinderella teens? 마지막 단점이라 하면은 이제 메르세데스 B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네. 그걸 통해서 뭐 주행 정보도 기록을 할 수 있고 네. 이제 뭐 이것저것 다 볼 수 있어요. 네. 이제 잠시 신호 대기 중이니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걸 통해서 다양한 데이터들을 다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얘가 뭐 연비가 어떻게 나왔고 주행 가는 거리는 몇 킬로고. 아, 내가 차량의 정보들을 얘가 계속 업데이트해서 가지고 네. 있는 거네요. 그리고 차량을 잠글 수도 있고 해제할 수도 있고요. 아. 그래서 차키 없이 주차장에 내려갈 때 네. 핸드폰만 가지고 가도 되고요. 얘만으로도 시동도 걸리나요? 네, 그럼? 원격 시동도 걸려요. 근데 이거는 이따가 정차 후에 보여드릴 텐데. 퍼들램프도 이런 거 있으면 좋죠. 일단 버플로 차량을 뭐 잠그거나 열거나 가능하고요. 이게 다 잠겨 있을 시에는 원격 시동을 걸 수 있어요. 이런 조건들이 다 있어요. 차량이 다 잠겨 있어야 되고 창문도 닫혀 있어야 되고. 이거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면은 이제 원격 시동을 걸잖아요, 집에서. 네. 그리고 내려가서 차를 타려고 차를 열면 시동이 꺼집니다. 또 시동이 걸리고요. 그래서 여기서의 문제는 차 문을 열었을 때 시동이 꺼져버립니다. 아, 이건 정말 예열을 위해서 이렇게 겨울에 정말 추울 때. 그럼 시동이 걸리긴 걸린 건데 네, 걸린 상태로 예열은 잠깐 할 수 있으나 네. 차 문을 열어서 실제 주행을 하려고 하면 꺼집니다. 아, 그러니까 다시 걸어야 됩니다. 다시 걸어야 돼요. 그건 네. 그렇게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일부러 그렇게 해놨다고 알고 있는데 어쨌든 뭐 그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 또한 그런 부분 때문에 굳이 먼저 안 걸고 차라리 차에 타서 뭐 한 1, 2분 정도 예열을 해주는 식으로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점이 있다면 제가 그 전에 쭉 디젤 차를 탔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좀 더 부드러워요, 승차감이. 뭐 잔 진동이라던가 이런 것도 좀 덜하고 소음도 좀 덜하고 소음에 있어서 뭐 완전히 자유롭다 이렇게 하긴 좀 어렵긴 하지만 아무튼 뭐 제 기준에서는 이 정도면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누차 언급됐었던 부분인데 일단 저는 이 실내에 대한 인테리어가 물론 좀 오래된 인테리어이기도 하지만 제 기준에서는 좀 더 예뻐서 실내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반자율 주행이 들어가 있어요. 아, 맞다 맞죠. 요즘에 또 그거 없으면은 예, 예. 안 되죠. 신차가 아니죠. 네. 네, 저는 사실 운전을 좋아하는 편이기도 해서 네. 운전은 직접 해야 된다, 차에게 맡기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긴 했는데 이게 뭐 막히는 구간은 막히는 구간대로 그리고 고속도로에서는 고속도로대로 정말 편하더라고요. 정말 신세계를 경험 중이고 운전에 대한 그런 피로가 상당히 많이 없어지는 그리고 승차감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자꾸 막 4기통 가지고 뭐 승차감 말씀드려서 좀 송구스럽기도 하지만 어쨌든 E클래스라는 차 자체가 뭐 혹자는 뭐 무슨 요트를 타고 주행하는 것 같은 기분이다라고 말하는데 어쨌든 상당히 부드럽고 편합니다. BMW에 비해서 BMW 좀 더 스포티하고 딱딱한 면이 있다면 굉장히 부드럽고 편해요. 서스펜션도 부드럽고 그런 면에서 상당히 장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Flashback to the day that you went away. 한 몇 개월 정도 주행을 하셨죠? 한 2개월 정도 주행을 했는데요. 한 2,000km 정도 주행을 했고요. 2,000km? 네. 사실 뭐 장점도 명확히 있고 단점도 명확히 있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사실 동급 좀 더 뛰어난 퍼포먼스를 지닌 뭐 5시리즈라던가 이런 거에 비해서 가격 대비 뭐 운동 성능이나 뭐 그런 기능적인 요소들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뭐 흔히들 뭐 별값을 지불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뭐 구매에 대한 만족도는 괜찮습니다. 뭐 시간을 다시 돌려도 아마 이 차를 택할 것 같아요. 왜냐면 허리 통증이 없어졌으니까요. 허리 통증. 네. 그래서 여러모로 상당히 그 오각형 마름모로 치면은 네. 상당히 전체적인 만족도가 고르게 펼쳐져 있는 차. 정말 무난한 차. 아, 역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E클래스를 선택하는 이유가 분명히 네. 있다는 걸 느끼신 거죠? 네, 그 무난한 부분. 그러니까 아. 뭐 하나 특출나게 뭐 와 이게 대단하다라는 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무난하게 골고루 나쁘지 않다. 어쨌든 적은 비용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이 정도면 상당히 차를 만족하면서 주행을 하고 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그럼 다시 사면 사겠다. 다시 사도 네. 나의 선택은 네. 네, 틀리지 않았다. 가겠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저희의 첫 번째 오너 네. 자동차 시승기 네. 제 채널에서 처음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평소에 알고 있던 우리 그 따라행 채널 네. 유튜버로 또 활동하고 계시는 네. 분과 함께 오늘 꿀팁 제대로 얻어갑니다. 만약에 사게 된다면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사실 첫 출연이고 네네. 이런 촬영은 처음이다 보니까 네. 정말 어색하고 부족한 네. 부분 많았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촬영을 하면서 제 주변에서도 이제 나도 한번 출연을 해보겠다 이렇게 좀 예약을 네네. 거는 친구들이 있는데 네. 앞으로도 좀 좋은 연결 많이 될 수 있도록 네. 많은 도움을 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다음에 또 한번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즐거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네. 앞으로도 강원 파더 채널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